안녕하세요.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70대 중반의 여성분이십니다. 뭐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많이 해오셨고요. 최근에는 하악의 임플란트가 불편해서 또 오셨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선 파노라마를 한번 보실까요? 이번에 라이브 서지리는 하악에 대해서 할 거지만 우리가 상악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먼저 상악에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파노라마부터 한번 보시죠. 상악 임플란트 중에서 10번째 임플란트가 가장 최근에 식립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상악 전치부 20번째 구치부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오래됐을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죠? 익스터널 핵사이니까요. 그렇죠? 그리고 가운데 또 전치부 임플란트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근데 보시면 전치부 임플란트에 벌써 본 로스가 꽤 많이 생겨 있죠. 이게 임플란트 포지션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아마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25번에 벌써 본 로스가 절반쯤 되어 있는 상황. 뭐 전치부를 식립할 때는 이만큼 본 로스가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패드 임플란티타이티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플란트가 식립되었다면 이 포지션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. 그렇죠? 전치부를 한번 보시면요. 사진이 잘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이 질코니아 어버트먼트를 하셨습니다. 근데 라벨 본이 다 없어졌죠. 이쪽 세 개의 임플란트 모두 진지발 리세션이 꽤 많이 진행되어 있고 본 로스도 꽤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.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?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또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하셨겠죠. 근데 이렇게 해서 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프티슈에 굉장히 프렌들리 하다고 하는 이렇게 질코니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지발 리세션이 많이 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진료가 뭔가 좀 이론적으로 안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.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 소지를 할 때도 Q&A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임플란트의 포지션 그리고 임플란트 셀렉션에 있어서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컨셉을 새로 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제 케이스를 통해서도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케이스를 보면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전치부에 대한 말씀이었고요. 뒤에 밑 하악 임플란트를 하면서 위에 임플란트도 제가 다시 손을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악 임플란트 보시면요. 이런 상태입니다. 어머님 벌써 연세가 높으시고 이래서 임플란트 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요. 임플란트 아니면 방법이 없으시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36번 임플란트는 아직 생생합니다. 근데 그 이외에 한 개의 임플란트 또 그 앞에 있는 자연 치아들은 거의 다 플로팅이 되어 있고요. 양쪽 44번 또 33번이 조금은 뭐 스테빌리티가 있긴 하겠지만 거의 희망이 없겠죠. 그래서 거의 45번 정도까지의 본 트리밍이 이븐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같으면 어떤 치료 계획을 하실까요? CT 상태를 보면 이렇습니다. 구치부 쪽에서는 available한 본 하이트가 한 5mm, 4mm 정도 있는 것 같고요. 물론 앞쪽에서야 뭐 큰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 리치 상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너브와 관계만 없다면 리치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. 이 디스트리뷰션을 새로 들어가는 임플란트의 분포를 어떻게 갖고 가면 될까요? 몇 개를 임플란트를 더 하면 될까요? 어떤 임플란트를 쓰면 될까요?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라이브 서지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. 제 생각에는 아마 한 5개 정도 더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. 그렇죠? 왜냐하면 이쪽에 36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. 임플란트의 위치 그리고 임플란트의 형태 원장님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재미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